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승환 예비 후보와 함께, 그리고 한국외식업 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만불사 학성 근서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함께 착석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환 예비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박상정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요. 개회 그리고 국민의례, 내빈 소개, 시민과 소통, 축하 영상 시청, 예비 후보 인사말, 필승 운동화 전달식, 만세 삼창 폐회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환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이 좁은 이 장소를 이렇게 참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좀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 예비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은 저희들이 묻는 이 사무실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원래는 저쪽에 지금 보면 오시다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쪽 좌측,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저 사무실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이 이제 주소가 같다 보니 그래도 여기에 있는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서 많이 비좁지만 너무 좀 죄송스럽고 또한 가지는 여기 지금 있는 이 사거리가 옛날에는 아래시장, 지금은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 경주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번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주차하실 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드시고 오늘 보니까 저뭐모 씨께서 시에다가 특별히 해서 좀이 시간대는 좀 딱지 떼지 마라 했는데 모르 계십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그 딱지가 떼이더라도 제가 이거 저돈 이거 못 드리거든요. 그래 막 혹시 딱지 떼이면 각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벌금을 그렇게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송스럽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소식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인사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몇 분만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 순서는 제가 멀리서 오신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우리 내빈 분 먼저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게 좀 일어서셔가지고 뒤로 보시고 목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외식업 중앙회 정강식 우리 중앙회장님입니다. 예, 서울에서 예, 오셨습니다. 예, 또 서울에서 오신 우리 동국대 총동창회 임성기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또 오신 저하고는 이제 군에 동기면서 또 군에서 이제 장군으로 이렇게 전역한 방승호 예비역 장군입니다. 우리 동국대 이번에 총장님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 동국대 제가 다니는 모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교에 우리 유하나 총장 당선이십니다. 당선인 신분이십니다. 예, 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정말 좋아하는 우리 만불사 학성 종사 우리 큰스님이십니다. 예, 아까 우리 신봉희 장로님 안 오셨습니까? 아, 예. 지금 아마 자리가 거기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가정연합 우리 평화대사 우리 이상철 지회장님. 아, 예. 경북신문 박준현 우리 회장님. 아까 오셨는데? 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랍을 신문 우리 김영관 대표님. 아, 나가시네. 이제 다음은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던 분.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호명하고 같이 좀 인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중구 의장님, 손호익 의장님, 김일은 우리 의장님, 윤병길 우리 경주시 전 의회 의장님 같이 이렇게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각 학교에 우리 동창 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동창 회장님들 제가 좀 소개를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우리 경주 여고 총동창 회장님, 유시준 우리 경주 상고 옛날 정복 고등학교 총동창 회장님, 김동해 문화고 우리 총동창 회장님, 그리고 우리 조덕현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경주 총동창 회장님, 이렇게 같이 예, 인사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영하 이만우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우리 고문님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뭐 바로 이 경주에 사시면서 가장 가까운 제한테 친척분이거든요. 저희 외삼촌 예, 정문호 저희들 외삼촌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두 분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제일 가까우신 배우자님과 아, 네, 그리고 또 예. 사랑스러운 자녀분, 네, 함께 오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아들은 지금 밖에 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뒤에 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뭐 봉 들고 아까 뭐 한다고 하던데 저희 그 안 사람이라 보니까 안 가족이라 하더라고. 맞습니까? 안 사람, 예, 저희 안 사람입니다. 예. 예, 저희들 오늘, 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큰애가 이제 시집을 갔거든요. 저희들 사돈 어른 네 분께서 아까 오셨는데, 아마 저 방에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못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저쪽 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마이크, 제가 마이크로만 인사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국사에서 석보가보 하는 이풍구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경주가 아니고 경주에 내려온 지는 한 35년 됐습니다. 이 경주에 살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갖다 쭉 배웠었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선거할 때는 민생을 생각하겠습니다. 지역을 생각하겠습니다. 시민을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당선이 되면은 그분들은 참 높은 곳으로 가 계시더군요. 그래서 커다란 의미도 두지 않았고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이번에 이승환 우리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분의 비전을 듣고 아, 이분이 되시면은 우리 경주에 많은 변화가 있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경주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 때문에 오늘 이 개소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먼저 우리 이승환 교수님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 경주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 일말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니까 저 역시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음을 주셨던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만은
선거는 2등이 없습니다. 무조건 1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승환 후보님을 이렇게 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아, 이번 경선에서 희망이 보이는구나. 꼭 이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석해 준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천북에서 뭐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뭐 평생 뭐 농민운동을 하다가 요즘 정말 조용히 엎드려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뭐 며칠 전에 뭐 어떤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뭐 개소식 하는데 와가 한 3분만 죽게 주셨었는데 3일을 고민을 해도 뭐 3분을 죽일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이 후보님하고는 솔직히 뭐 일면식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 우리 후배가 와가 그런 부탁을 하길래 예, 제가 이제 이래 다니면서 뭐 친구들하고 또 이래 뭐 여론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분 나이가 좀 많다 그런 단점 외에는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더라고. 그러고 또 뭐 여론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한 60년 넘게 농촌에 살면서 농민운동도 하고 참 뭐 우리 어머님들 자 계시네 잘 아실 거예요. 뭐 저는 뭐 전 애남 교도소도 가보고 또 주례 교도소도 가보고 뭐 옛날에 우리 그 백시장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사실 업적도 많습니다. 우리 이래 했는데 우리 의원님 뭐 여론도 괜찮고 아 이럴 것이면은 내가 가가 뭐 3분은 아니더라도 한 1분이라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정말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볼 만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 후보님,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나고부터 지금 70이 다 돼가는 이 나이까지 아까 우리 숙박업 그 하시는 분 말씀대로 복지농촌 건설, 농민 잘 살게 하겠다. 오늘 또 이 후보님은 농민들 뭐 연봉이 1억이 되도록 하겠다. 뭐 과연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은 어차피 현실은 뭐 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농업 문제를 뭐 3일 전에 제가 이 후보님을 만났는데 질책도 하고 농업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셨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려면 한 일주일 해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만큼 좀 풀기 어찌 보면은 쉬운데 표가 없고 뭐 옛날에 표 많을 때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표가 없습니다. 농민도 표가 없습니다. 뭐 경주는 다행히 경주 농민이 상당히 많고 또 전국적으로 뭐 경주가 제1의 뭐 농업 도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시면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리 농촌에 그래도 젊은 그 농민들은 다 억대 연봉이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겠지만은 아마 70-80% 이상이 다 농민의 자식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도 했고 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야 뭐 늘 요즘도 신문 방송 뭐 시청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보면은 귀농 청년농 후계농 젊은농 이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고령농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거의가 고령농입니다. 그분들은 퇴직금도 없고 평생 농사 지으면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한 평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가 옛날에 그 백시장 그 계실 때 DSC를 만들어 가지고 비어 건조 저장 시설을 만들어가 그 노인들이
추수를 해가지고 경기에 싣고 리아카에 싣고 도로가에 그 벼를 말린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장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뒤에서 시도 건립을 했고 제가 그 우계자 한농연 경주시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또 저기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했고 또 그 충효동의 APC 뭐 선별장도 만들었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각종 뭐 보조사업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또 농민에 대한 좀 이제 소홀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은 또 우리 의원님이 잘해 주시리라 저는 이번에 한 번은 꼭 한번 믿어볼게요. 죽기 전에. 뭐 복지 농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농민들이 한 5천만 원만 넘어도 뭐 먹고는 삽니다. 제가 뭐 세계 여러 나라 여행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요. 이미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습니다. 삶의 질이 어떠냐 뭐 이거고 또 그 상대성 아닙니까? 행복이라 그런 게 자꾸 옆에 비교를 하고 누구하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 살기 좋은데 그 고령농 그분들에게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3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한 5일 강의를 할 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당선되시면 꼭 좀 뭐 다는 아니지만은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뭐 되고 안 되고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천북에 오시면 제가 밥은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정말 내가 형편이 어려워가 밥을 못 먹는다 이러면은 뭐 저는 농사 지으니까 살밖에 없습니다. 오시면은 10kg짜리 살 한 포대는 내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빈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승옥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성환 후보님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32년간 헌신하시고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큰 결심하신 후보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주는 천년의 미소를 간직한 유서 깊고 살기 좋은 문화유적 도시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토약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어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촌 마을 주민들은 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현재 고유가, 인력난 임금비 상승과 애행량 감소로 어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주민들의 생업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촌 마을이 작고 기르는 단순한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젊은 인재들의 양성,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국민들의 여가활동 트렌드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관광 및 레저활동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출판기념회에서 들은 것과 같이 양남면 주상절리 전망대 건립과 이를 잇는 파도소리길 조성 사업에 기여하셨고 최근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공감하시며 넓은 해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진심이 느껴져 후보자님의 찐팬이 되었습니다. 부디 경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살기 좋은 경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승환 우리 그 외식업 주부의 단장님으로 오늘 그 경제 예비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의 정강식 우리 회장이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응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시, 군 우리 지회장님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6천여 업소 경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우리 그 첫 번째 그 대표님과 두 번째, 세 번째 대표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도 뭐 몇 자 되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저 머리에 숙제가 올라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자 되고 왔습니다. 저는 저 경주 화동에 포함산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권용태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 경주 지역에 대표하실 이승환 국민의힘 예비 후보님의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런 귀한 자리에 경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전달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젊었던 30대 외식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식당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시기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힘듦 정도가 확연히 큰 것 같습니다. 높은 인건비는 둘째치고 종업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재료비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코로나의 종식으로 우리 모두 하루빨리 경기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경기 회복은 커녕 모든 물가 상승을 동반하고 상고의 고난을 최일선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어려운 시기에 이승환 국민의힘 예비 후보님께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절실한 사항을 저희 외식업 주부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내인 고용 확대를 위해 외국인 외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업에 종사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복지정책에 많을 경우 저희 외식업에 깊이 업종이 아니라 선호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식업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꼭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외식업만뿐만 아니라 여관, 농어민, 어민 다 포함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대출 부담 감면 제도입니다. 현재 고물가의 경기 침체의 지속화로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3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는 다중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업은 어렵다는 하소연과 함께 빠지지 않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출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워크아웃 같은 부채 조정 제도나 이자율 감면 정책 지원 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로 자영업자들의 겪고 있는 배달 수수로 인한 피해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시급한 현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러한 건의들이 현실될 수 있도록 저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후보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끝으로 이승환 예비 후보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제가 이성환 하면 여러분 국회로 세 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환 국회로! 이성환 국회로! 이성환 국회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성국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파의 심장 대구 경북 그 중에서도 우리 자유파의 가장 강한 진지가 있는 경주에서 마침내 우리 자유파의 전투력 넘치는 전사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승환 장군. 여러분 이승환 장군과 함께 2024년 총선 승리 그리고 202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모두 함께 나갑시다. 이승환 장군이 우리 자유파의 맨 앞에 서서 선봉대 역할을 훌륭히 잘해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예, 경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유파의 고향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서울에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승환 후보와 함께 승리를 위해서 진군합시다. 이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통상 이렇게 개소식을 할 때 아마 들어오시면서 야 저쪽은 왜 꽃도 하나 없나 아마 이렇게 아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제일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좀 뭐 화환 앞줄에 이렇게 늘어서서 있는 것보다 그거는 제가 꽃을 팔고 계시는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들께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치례보다 실속 있는 변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정치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축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제가 참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앞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지만 저는 우리 25만 명을 대변하는 경주시 국회의원을 하고자 저는 예비후보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제가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경주에 계시는 분들, 정말 생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예, 좀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개 분야에 이렇게 좀 저한테 좀 쓴소리. 자, 이승환이 너 국회의원 되면 한번 이런 것 좀 해줘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이풍구 우리 대표님께서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다음에 제가 당선이 되면 말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아마 많은 내용이 있으시지만 저한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바램 아마 그 목소리가 현장에 저는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귀한 분들이 오셨지만 고귀한 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들 경주에 정말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목소리만 이렇게 제가 들어서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앞으로 그런 길, 바로 우리 경주 시민의 길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내빈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저 뒤에도 우리 있지만 오늘 서울에서도 저희들 동기들이 제 고등학교 동기들 제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밖에 지금 다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 JTX 뭐 SRT 타고 그 돈 비싸게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도 제가 뭐 누가 왔다 소리도 못하고 하여간 이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왜 정치를 했느냐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나니 제가 그래도 정보부대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일부 우리 친구분들이나 선배분들이 야 정치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제목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32년간 군 생활을 전투복을 입고 근무한 건 아니지만 이 정보문을 했지만 그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25만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올랐을 경우에는 제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럴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제 전역하고는 딱 10년이 됐거든요. 이제 10년, 9년, 제가 10년째 됩니다. 해가 저는 전역을 하자마자 대학 강단에서 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행정학을 가르치는 제가 교수입니다. 근데 교수만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외식업 중앙회의 정책 자문 단장으로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런 마음,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어떤 면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노동위원회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 제가 공익위원입니다. 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은 조정하고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냐? 그 역할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만 6년 지난 7년째 현재 현직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제가 와서 보니 정말 지역별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뭐 여기 폐기물로부터 해서 또 아까 한수 문제도 아까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별 또 어떤 계층별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 조정의 업무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바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저는 정치는 아니지만 7년 동안 만 6년 7년째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주에 제가 고향에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경주 살고 계시거든요. 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여기 경주에 안 계시고 어디 가셨지만 자 이게 저는 매번 내려옵니다. 고향에 내려오면 정치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려오면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게 아닌데 우리 고향에 내려오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갈등 사항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갈등을 더 키우는 모습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제는 제가 전역한 지 군을 전역한 지 제가 10년이 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경주에 우리 제가 살고 있던 또 살았던 평생 앞으로 살아야 될 경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제가 우리 많은 고향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혹시 잠자고 계시는 분들 깜짝 좀 깨우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주는 전체 업을 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51%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문화관광의 어떤 우리가 문화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그 분야가 가장 경주에서는 또 필요한 분야입니다. 51%가 이 분야에 근무하는데 그거는 숙박업,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이 대부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주의 공약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제가 정책을 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주는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만 있는 곳이 아니죠. 도농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 경주의 농축산, 수산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 34%입니다. 아마 과거에 비해서 인구는 줄었지만 경주는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농업, 축산업, 바로 업, 이 분야가 절대 버릴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그 내용들을 아까 뭐 저한테 우리 주신 제가 이름 김기익 우리 대표님 제가 정말 저는 전혀 모르신 분입니다. 며칠 전에 한번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내가 우리 여기 후보님하고 저 예비 후보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자랑하러 오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농업에 필요한 이승환이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이런 거 도와.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렇게 제가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운동도 하셨고 일면식도 그때 3일 전에 제가 한번 뵌 거 이외에는 제 여기에 네 분 중에 우리 외식업에 있는 권용태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이분 빼고는 아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어떤 공약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결은 할 수 없을 겁니다. 해결을 못한다면 과정을 설명하고 중간 과정이라도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에서 뭐 이참 우리가 이제 총선에서 총선은 제가 볼 때 누구를 뽑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의 역할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한, 물론 지역민을 위한 입법활동도 물론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분야의 법을 만들고 그 올바른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5대 공약을 아까 발표를 했거든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바로 아까 네 개의 업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분야에 제가 관심을 정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32년의 군 생활 중에 28년 7개월을 정부 쪽에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군복을 입은 전투 부대원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 대한민국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부터 비해서 우리 안보에 관련된 그 안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첩을 잡는 역할, 그리고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올바르게 소신껏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그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28년 7개월 동안 가장 대북 전문가로서 그 분야는 제가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분야의 올바른 정책을 펴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껏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민을 대표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 저는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아픔, 우리 고향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에서 자란 진짜 경주 사람이거든요. 고향분들의 제가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저는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답을 다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중간 과정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저는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이승환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했을 때 단번에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 적이 한 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정치는 안 해봤지만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주가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부터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이 바뀌어야 경주가 바뀝니다. 진짜 제가 경주 태어나서 자란 진짜 경주 촌놈 아닙니까? 다 믿어주시고 저 경주 우리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우리 경주 고향을 위해서 저 일하고 싶거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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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주는 이제 이승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환. 이승환.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저 이승환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승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필승 운동화를 네,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비 후보님, 네, 우리 또 네 분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그냥 운동화는 갑니다. 네. 이 운동화를 신고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또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갈 운동화입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열심히 뛰라고 운동화 한 10클레 주는 줄 알았더만 한 클레밖에 안 주네요. 그 한 클레 줘가지고 이래 경주를 위해서 하면 이거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 사촌 동생이거든요. 예, 동생이 저한테 주는데 다음에 몇 클레 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발 한 번만 좀 들어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지지자 여러분의 함성이 저 국회 의사장까지 전달되도록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국민의힘 만세! 만세! 이승만 예비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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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승환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